시작! 고! 1.6km 10분 경과입니다. 170만원 찍었다. 지금 현재 힘드네요. 우리 조금만 뛰자. 오늘부터 러닝 시작 어때? 딱 5분만 뛰자. 와 진짜 예쁘다. 곰 같은데? 초록초록해. 근데 진짜 공기가 예쁘니까 영상을 계속 찍게 되네. 지금 오르막길로 뛰고 있어요. 영차 영차. 힘내. 기분 좋아.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 온 지 3일차 됐는데 첫 번째 날은 짧게 1km 정도 러닝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밀린 잠을 자느라고 오후 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와이 러닝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스위스랑은 조금 다르게 표를 설정해서 2km면 2km, 3km면 3km 이렇게 뛰어볼 텐데 중간중간에 심박수 공유하면서 한번 러닝을 해볼게요. 와 지금 하늘 진짜 예쁘다. 렛츠고! 어제 저희가 앞에 해변에서 놀고 왔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생각보다 어필을 빨리 마주했어요. 괜찮아 오빠? 네. 바람을 가르며 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분? 지금 1km 정도 뛰었고 심박수는 한 160대로 뛰고 있어요. 어느덧 1.5km를 통과하고 보보가 살짝살짝 끊겨 있어서 지금 이제 바다 쪽으로 조금 빠져서 뛰어보려고 해요. 1.6km 10분 경과입니다. 해변까지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오르막 잠시 쉬어봅니다. 힘들어? 저는 약간 개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박수도 140대로 떨어지고 바닷길을 찾았는데 만약에 모래면 뛰기 힘들 것 같고 한번 봐볼게요. 근데 예쁘다. 우와 우와. 다시 육로로 뛰어볼게요. 근데 우리 벌써 오빠 2km 정도 경과해서 가는 길에 1km 뛰고 오르막에서는 좀씩 쉬면서 가도 될 것 같은데. 내리막길이라 다시 천천히 뛰어볼게요. 오빠 안 미끄러지게 조심해. 나나 조심할게. 제이크 많이 힘든가요? 거의 3km 뛰었어요. 장하다 장해. 분홍 색깔 티셔츠 입는 할아버지쯤부터 다시 뛰어 내려가면 되겠다. 잘 뛰었다. 4km 구간 30분 동안 러닝을 마쳤어요. 맛있는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굿모닝. 오늘은 저 혼자예요. 저는 길치라서 어제 뛰었던 길로 해서 한 5km 정도 뛰고 오겠습니다. 1km마다 심박수 페이스 체크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볼게요. 고! 오늘도 어필로 시작해봅니다. 화이팅! 지금 1km 구간 지나고 어필해서 160대 한번 찍고 148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앞에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2km 경과했고요. 한 11분 넘어가고 있어요.
4~5km 쉬지 않고 뛰었어요. 계속 오르막 구간이 있어서 심박수가 계속 한 155, 160 그 사이 힘들다. 회차해서 다시 1km, 500m 뛰어볼게요. 1km 경과 심박수 계속 150대 페이스는 6분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5분 4.26km. 어제보다 해가 훨씬 더 세서 더 숨이 차는 느낌? 이 정도 걷고 나머지 500m 뛰어볼게요. 하와이에서 한 두 번 정도는 도전적인 러닝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루가 오늘이었어요. 와, 이 자연에서 뛰니까 더 강해진 느낌? 헬스장 가서 스트레칭으로 쿨다운하고 아침을 먹어야겠어요. 지금 식 다 떨어졌어. 생리 전인데. 와. 와, 예쁘다. 아, 예쁘다. 지금 천천히 뛰고 있는데 기분이 좋은데요? 2km나 3km 정도 뛰자. 진짜 뷰가 브라방스. 우리 지금 1.7km 정도 뛰었는데 그 정도 뛴 것 같아? 진짜 이게 너무 예쁜데? 3km 러닝을 마치고 스트레칭이랑 코어 운동 가볍게 하러 센터로 왔어요. 전 아직 아까 먹은 게 배가 좀 불러가지고 저녁과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의 계단은 진짜 신기하게도 매번 땀이 터지는 것 같아요. 결국 100층을 찍고야 말았어요. 땀 터졌어. 심박수 더 뛰고 가네. 아주 시원하게 늦잠을 자고 10분 정도 뛰었는데 한 1.5km? 너무 예쁘다. 이 윤슬이 진짜 너무 예쁘다. 가볍게 2km를 뛰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생리 이틀 차라서 가볍게 뛰어보겠습니다. 와. 지금 1km 정도 뛰었고 심박수는 150 정도. 어필 구간을 열심히 뛰었더니 지금 2km 경과됐고 3km 경과 심박수 170 한번 찍었다. 다시 턴해서 2km 더 뛰어볼게요. 3분 지나고 있고 4km 뛰었어요. 심박수 170. 뛰다 보니까 조금씩 페이스도 유지하면서 조금씩 높이는 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쁘다. 와, 끝났다. 어쩌다 보니 마우이에서보다 더 빠른 페이스로 오버 40초대를 찍었는데 아까 초반에 호텔 그 해변로를 잘못 들어가서
초반에 페이스가 오히려 좀 끊겼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거의 5분 30초대로 뛴 건데 확실히 저는 생리 전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이 생리 이틀 차이긴 하지만 생리를 시작하면 오히려 이렇게 잠을 많이 안 자도 컨디션이 진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달리러 나가보겠습니다. 출발! 아침에 방에서 보니까 되게 흐린 것 같았거든? 근데 봐봐, 또 여기서 보면은 아주 경관이야. 나가볼게요. Let's go! 어지랑 같은 코스로 뛰고 있어요. 페이스는 6분대로 뛰어보겠습니다. 지금 1km 경과 20초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됐다, 3km. 커피가 땡겨서 브라운네였어요. 맛있어. Good morning. 어제 오빠가 저한테 술이 져가지고 오늘은 좀 배려하는 러닝을 해보려고 해요. 어제 완패했습니다. 뛰어보자고. 지금 1km 정도를 더 뛰다가 오빠가 목마르다고 해서 마트에 들렀어요. 작은 생수 하나를 사서 나왔습니다. 물 마셔. 1km 정도를 더 뛰었고 제 심박수는 별로 안 힘든데 140 정도긴 해요. 이제 천천히 회차를 해볼게요. 잠시 커피 한잔 하고 가실게요. 하와이는 진짜 커피가 맛있어요. 다시 5km를 향해 뛰어볼까? 고! 예뻐. 와, 마지막에 엄청 뛰었어요. 오늘은 뛰다 걷다 또 마지막에 전력질주를 해서 6km 러닝을 달렸습니다. 내일도 뛰어볼게요. 여기 바젤 생각나지 않아?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 정상에 올라왔어요. 1분 30분?